안녕하십니까.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리니어. 네, 손과 발을 이용한 그 멋진 녀석. 하지만 그 멋진 녀석을 잘하려면 참 쉽지가 않죠. 손과 발을 섞는다는 게.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가 제일 어렵죠? 두 번 밟는 더블킥. 어떤 페달에서든 꾸준히 밟을 수 있구나. 잘 밟을 수 있구나. 빠르게. 그렇게 되는 데까지 4, 5년 정도 저는 걸렸어요. 그래서 더블킥은 참 어려운 존재인데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게 중요하지 본인이 잘 되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무리하다가는 공연 때도 망치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때 연습실에서도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하시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리니어 중에 정말 많이 쓰이는 오히려 더블킥을 넣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. 네 가지를 발 하나가 들어간 리니어입니다. 자, 1, 2, 3, 4 중에 4번에 발을 넣을 거예요. 그러면 1, 2, 3이 손이겠죠?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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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되겠네요. 시작. 이거를 꼭 이렇게 규칙적으로 톤, 톤, 톤으로 안 치고 좀 손을 조금 다르게 옮겨볼게요. 예를 들어서 타, 두, 둔 아니면 둔, 둔, 톤 이렇게 옮기면 소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보세요. 시, 작. 재밌는 소리가 나죠? 조금 빨리 해볼게요. 시, 작. 분명 그냥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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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인데 그냥 손의 순서를 제가 지금 칠 때 R, L, R도 쳤고요. L, R, L도 쳤어요. 근데 그거를 굳이 규칙적으로 안 치고 요런 데도 쳤다가 요런 데도 쳤다가 재밌게 한번 응용을 해봤어요. 자, 두 번째는 발을 3번에 넣을 거예요. 3번에 넣으면 손, 손, 발, 손이 되겠네요. 그렇죠? 3번이 발이니까. 요걸 또 한번 응용해볼게요. 시, 착. 옮겨서 해볼게요. 자, 그럼 또 발이 어디로 갈까요? 2번으로 가겠죠, 당연히? 2번에 발이 들어가면 손, 발, 손, 손이 되겠네요, 그쵸? 빨리 해보면 응용해보면 마지막 1번에 발을 넣으면 발, 손, 손, 손이 되겠네요. 빨리 해보면 리듬에서 또 응용하면 자, 지금까지 1, 2, 3, 4번에 발을 차례대로 넣었어요. 그럼 이젠 1번에도 넣고, 2번에 넣고, 3번에 넣고, 4번에 넣고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 되겠죠.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시면. 자, 그럼 제가 마음대로 넣어볼 거예요. 이거는 다 발이 몇 번 들어간다? 한 번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. 더블킥이 참 어려운 테크닉이고 발이 한 번 들어가는 건 열심히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걸 가지고 한번 연주해볼게요. 1, 2, 3, 4. 네, 이것만으로도 제가 발라드 연주해 볼게요. 충분히 다 연주가 되죠. 빠른 곡은 아까 열심히 많이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템포에 관계없이 장르에 관계없이 발 하나만 들어가는 걸로도 사실은 싱글 스트록만 가지고도 사실은 세상의 대부분의 음악을 연주할 수는 있어요.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본인이 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어려운 것들은 꾸준히 연습하시면서 쉬운 것들을 본인이 먼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응용을 하신다면 드럼을 연주하는 게 정말 너무 즐거워지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